오케이. 성배 던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던전은 기본으로 이제는 에디트 성배라고 요즘에 유행하는 게 있어서 에디트 성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배를 전체를 다갈 시에는 많은 시간과 많은 걸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에디트 성배로 가게 되면 던전을 뭐 개수로 치면 한두개 정도만 가면 모든 던전을 다갈 수가 있습니다. 문자를 치고 코드를 치고. 그렇기 때문에 에디트 성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이 톱을 구하러 간다고, 이질적인 톱 단창을 구한다고 앞에 영상에 보시면 에디트 성배를 사용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는 지금 여기, 투메르 유적이라는 여기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이걸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시키는 거죠. 얘도 삭제. 그러면 되면 문자 코드를 치고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나 그다음에 검색으로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성배 던전 검색으로 구역 뭐 투메르 유적 깊이 1 추가 입법 없음. 그러면 탐색 시작하시면 어떻게 나올까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투메르 유적이 종류별로 쭉 코드가 틀리게 쫙이 수많은 유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 처음 성배 의식을 누르면 지금 투메르 돔성배는 얻었죠. 예, 이걸 얻었습니다. 근데 이걸 없다고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한다고 생각하면 의식의 피를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시면 의식의 피가 두 개가 자기 안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써버렸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뒤에 상점에 가서 두 개를 사오면 됩니다. 두 번째 칸에 의식의 피를 두 개를 사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5,000원 주고. 한개 2,500원이죠. 그리고 다시 여기 와서 성배 의식으로 의식의 피를 두 개를 넣고 엽니다. 자, 여기는 약식 성배를 갈수 있는 곳인데, 약식의 성배가 없으면 의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래 놓죠. 지금 가는 여기에 3층까지 가시면 약식의 성배를 계몽 상점에서 살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오케이.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층 등불을 밝힙니다. 여기 지금 1층에는 투메르 1층에는 뭐 크게 드실 게 없습니다. 재료가.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문을 열고 나면 램프가 한개더 있습니다. 또 클릭합니다. 죽으면 마지막 클릭했던 램프에서 부활을 하기 때문에 램프를 클릭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면에 보이시는 저게 던전이 보라색 빛나는 거죠. 저게가 보스방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진행해야 될 방향은 저기 사다리입니다. 여기 사다리로 가서 지금 제가 이거 뭐 스토리 모드를 다 깨고 온 상태라서 아마 뭐 아프지 맞으면 아프지도 않고 때리면 뭐한대 때릴 수 있고 뭐 그런 수준이 될 겁니다 아마. 쟤는 뭐 별거 아니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혹시나 여기에 떨어지시면 요 밑으로 돌아 나오시면 됩니다. 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르기 앞에 이게 타이밍이 좀 중요합니다. 아이고야, 왜 자꾸 노노? 저 빨간 애들이 보이죠? 저 앞에 종려가 불러내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종려가. 일단 종려를 가서 빠르게 죽이셔야지 더 이상 소환을 안 합니다. 얘를 죽이셔야지. 얘를. 오케이, 아이템 하나 먹고 수원탄. 두 대. 너도 한 대. 니도 한 대. 이렇게. 의식의 피 2, 한 개. 이렇게 해서 문을 엽니다. 이게 보스방 문을 여는 레버입니다. 혹시나 여기 오시다가
여기 걸려가지고 떨어지신 분은 제가 한번 떨어 붙여보겠습니다, 이게. 툭 하고 떨어지면, 요 구멍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구멍, 오른쪽 구멍으로 나가시면 다시 나가십니다. 일단 여기 아이템 하나 드시고. 여기 뭐 망탱이 할아버지도 하나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오면은, 가서 그냥 툭, 툭 치시면, 지금 첫 던전이라서 아주 쉽게 그냥 합니다. 회색의 밥편 두 개. 왼쪽 편은 아무 아이템도 없습니다. 가면, 뭐, 물약, 뭐, 화염병 이런 거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다시 여기, 사다리. 예, 어이구. 여기 사다리. 저기 저놈 오실게요. 자, 여기 사다리 타고 올라가시면, 다시, 그 도끼 쪽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하시다 떨어지시면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도전하시면 됩니다. 뭐 크게 그 유념하지 마시고, 그리고 톱을 지나서 이쪽으로 건너오시면 여기가 왔던 방향입니다. 여기가 네임드. 그렇죠. 여기로 올라가게 되면 네임드 방이 있습니다. 오케이. 사실상 2층까지만 그 네임들을 잡으시면 큰 무리 없는데 3층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불사의 거인 있죠. 아야야, 피하고 그냥 뒤에 가서 때리시면 됩니다. 그냥 얘는 그냥 죽게 되겠습니다. 그냥 툭툭툭툭 치시면 끝납니다. 지금은 뭐 공략이고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툭툭툭툭 치시면 피를 경직을 먹으면서 그냥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대 때리면 한대 맞으면 되고요. 그리고 특화의 설정석 3, 혈석의 파편 하나, 요렇게 하고 램프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2층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약 하나 먹고 내려갑니다. 여기 던전은 초반 던전이라서 되게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략이고 이런 게 없고 그냥 툭툭 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램프. 그래. 자, 이 던전은 딴데 옆으로 세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좌측에 구멍 하나, 정면에 구멍 하나, 오른쪽에 네임드 방. 지금 여기 밑에 발판 있죠? 요거 밟으시면 애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밟지 마시고 옆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자, 정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뒤에 아이템 하나 있는데 뭐 아이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겁니다. 자, 올라가자마자 정면 딱 여기 올라가자 왼쪽 딱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리고 빨간 애들 있죠? 얘가 있다는 거는 무조건 종료가 있다는 겁니다. 종료를 딱 찾으면, 여기 있네. 얘를 잡아보면, 쟤네들이 다 죽습니다. 싸그리로. 그렇죠. 그리고, 일반 애도 잡고, 밑에 보이는 이 둥근 애는 나중에 되면 되게 센 애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얘. 구르고, 한번더 구르고, 피하고, 야, 넘어지면 탁, 탁 치면 끝납니다. 처음부터 툭툭 때릴 필요 없고, 그럼 수혈액 먹고, 문을 엽니다. 네임드 방문. 돌아가려면 머리 아프시면 귀환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면이 그만 갔던 방, 이번에는 오른쪽이 문을 열었으니까 여기 문이 열립니다. 오케이. 그대로 진행합니다. 네임드 방 들어갑니다. 네임드가 아마 이게 삼뚱이네요. 자, 얘네들 뭐 패닝만 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시면 총 쏘는 애가 안 옵니다. 뒤에 있습니다. 패링, 내장 뽑기. 그다음에 패링, 내장 뽑기. 끝나죠? 뚜까 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고 얘는 마지막으로 가가지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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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방. 이렇게 하시면 D램드가 또 끝납니다. 광화의 혈정석 2. 램프를 켜고 3램드로 진행해 보십니다. 사실상 여기까지 오면 뭘 얻느냐 하면 원래 진행은 여기까지 끝입니다. 투메르의 범성배를 얻습니다. 이게 앞에 제가 이거 칼 이질적인 톱탄창 얘 얻는다고 미리 받았습니다. 앞에 영상 보시면 아마 받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2램드까지 잡으면 이 투메르의 범성배를 얻습니다. 예, 지금 얻었으니까 안 뜨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3램드를 갈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옵을 하려면 3램드를 잡아야지 그 성배 약식의 성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일단은 3램드까지 가겠습니다. 자,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는 툭툭 치시면 끝납니다. 리프트 타고 내려오고 두 번째 램프가 앞에 있겠죠. 그리고 뒤에는 없고 한쪽에만 무조건 문이 있습니다. 자, 문을 여시고 앞에가 정면이 보스방 애 한 마리 있죠. 애 한 마리 잡아주고 이거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또 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찍기로 한 마리 잡아주시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쭉 뛰시면 됩니다. 잘 보십시오. 정면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근데 빨간 애들이 막 달려올 겁니다. 이렇게 빨간 애들이 종류가 여기는 두 명이 있는데 저 끝에 종류 보이시죠? 예, 얘를 딱 죽이게 되면 애들이 얼쭉 다 죽습니다. 근데 한두 마리 안 죽죠? 이 밑에서 종류가 따로 또 한 마리 더 있다는 겁니다. 일단 아이템을 피어의식 2 하나 이거 뭐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피어의식 하나 더 있을 겁니다. 2 하나 이렇게 두 개 드시고 쭉 진행합니다. 그냥 여기도 아이템 하나 있네. 일단 지나가는 김에 먹는 거는 요게 딱 치고 들어 쭉 가서 사다리 올라가지 마시고 정면을 딱 가시면 됩니다. 여기 정면 여기도 아이템이 하나 있네. 이거 먹고 여기 대각선 정면 여기 보면 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그럼 바로 여기 레버가 보이죠. 여기도 아이템 하나 있네. 사열방울 예 그냥 가서 죽이면 툭툭 치면 두 대면 죽습니다. 굳이 이렇게 패링까지 할 필요 없고 아이템 먹고 문을 엽니다. 그리고 또 뛰어갈 필요 없이 기안을 탑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애가 한 마리 있겠죠. 여기 리젤이 됐겠죠. 그리고 문을 엽니다. 그리고 오른쪽 샛길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아이템이 있는데 진행하는 아이템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내림대로 바로 갑니다. 바로 문을 엽니다. 자, 똥개가 한 마리 있죠. 이게 얘가 모독 똥개이기 때문에 처음에 돌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각선 방향을 달라줍니다. 그리고 얘가 대가리를 한번 치고 돌아오면 한 대 때리고 내리면 때리고 때리고 그냥 때리면 됩니다. 이거 끝납니다. 이렇게 초반에만 한 대 딱 안 맞으면 그냥 쭉 가서 경직으로 뚝뚝뚝뚝뚝뚝 때리면 끝납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면 저기 램프가 생기고 중앙 투메르의 성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화염의 혈정석하고 혈정석은 뭐 랜덤으로 나오는 거니까 중앙 투메르의 성배 중앙 투메르의 성배를 이제 얻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얻으면 조건이 약식 성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집니다. 자, 꿈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층입니다. 첫 던전은 3층까지 3층도 있고 4층도 있고 뭐 여기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꿈으로 오면, 자, 뒤에 보면 계몽 상점이 있습니다. 이게 계몽 10개로 약식 성배를 살 수가 있습니다. 판매를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읽어보면, 요렇게. 코업을 할수 있는 약식 성배, 범성배를 줍니다. 10개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여기에 성배가 없어서 안 눌러졌는데, 이렇게 참여를 할수 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협력의 빠른 시작을 누르시면 나중에 코업하는데 협력의 빠른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번을 걸고, 이건 또뭐 따로 설명을 나중에 드리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하시면 이 성배를 이제는 기본 마무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성배 가는 거는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는 기본이 아닌 진짜 문자를 치고 들어가는 에딧 성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르시면 문자, 성배 문자로 검색이 있습니다. 기존에 열었던 던전과 동일 던전이기 때문에 재료가 없어도 됩니다. 자, 문자를 누르시고 문자를 쳐보겠습니다. VWA, VWA, UKC, UKCQD. 이게 성배 문자입니다. 오케이. 검색하시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하시면 투메라 유적이 이렇게 나오죠. 이 던전을 검색한 사람이 의식자 이름이 KR. 저기 아이디 보이시죠? 땡땡땡땡 K. 저분이십니다. 오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여졌습니다. 재료가 안 들어가죠? 왜? 앞에랑 똑같은 던전, 깊이 1짜리 똑같은 던전이고, 단지 유형만 바뀌기 때문에, 그냥 같은 던전이라도 모양새가 다 바뀝니다. 안에가. 이렇게 문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문자가, 이런 던전이 같은 층인데도, 같은 깊이인데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오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불 누르고, 자, 가기 전에, 이제는 필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필요한 재료가 의식의 피 4짜리 10개, 무덤 곰팡이 4짜리 6개, 성자의 두개골 3개, 병든 장기 5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재료가 뭐가 있냐 확인해 보면, 의식의 피가 4짜리가 없고, 병든 장기 하나만 있습니다. 오케이. 나머지는 다 주워야 된다. 이런 소리죠. 두 번째 램프. 그리고 문을 엽니다. 정면에 보이시는 문이 네임드 방입니다. 예. 근데 좌측과 우측에 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사다리가 진행 방향입니다. 자, 좌측에 있는 얘부터 죽이고, 우측에 있는 저 할매. 제가 마법사인데 상당히 강합니다. 불을 소환해서, 불덩이를 소환해서 던지는데 한 방에 즉사할 정도로, 예, 그 정도의 화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알토 차징 넣고 그냥 일반 평타를 넣으면 내장 뽑기 할 필요 없고, 뒤로 살짝 물러나고 한대 때리고, 이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고, 사다리가 진행 방향입니다. 쟤를 안 잡고 위로 올라가면 제가 불덩이 펑펑 날립니다. 여기 조심해야 될게 여기 중간에 밟으시면 몹들이 소환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열고, 재료가 의식의 피4 2개. 중간을 밟으시면 안 됩니다. 자, 얘가 있고, 얘도 강합니다, 이제는. 뒤로 무빙하고, 오!
잡으시고 뛰어갑니다. 그러면 앞에 여기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고 뒤에 레버가 있습니다. 뭐 반박자 빠르게 패링. 얘는 좀 반박자 빠르게 패링이다.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때릴 것 같으면 바로 패링. 오! 이번엔 안 먹혔다. 오, 야. 반박자 빠르게 패링을 해야 돼, 얘는. 정박자로 패링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뭐 뚜까 패싱이 제일 좋죠. 그리고 문을 엽니다. 오케이, 뭐 가기 귀찮으시니까 귀환을 타시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정면에 네임드 방 있는데 양쪽 다 무시하시고 이제는 사다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몹들은 리젠 돼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을 여시면 됩니다. 그리고 좌측이 진행 방향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사사히 좀 쫓고 가야 됩니다. 재료를. 정면이 여기 정면이 네임드 방이고. 오케이. 이렇게. 자, 여기도 좀 빡신 게. 정면에 보면 또 화염 활매가 있습니다. 로밍, 오른쪽에 로밍 하나 있고 저기 화염 활매가 있죠. 자, 어떻게 가느냐. 화염 활매 일단 뛰어야 됩니다. 니야 던지라 나야 뛴다. 약간 이런 거. 요렇게. 뒤로 돌아가서 때리셔야 됩니다. 그럼 요 뒤에 상자 있죠. 요 상자에 재료가 있습니다. 의식의 피 4, 하나. 그리고 뭐 각종 아이템들이 여기 있는데, 뭐 필요 없는 아이템들입니다. 뭐 수은탄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를 내려갑니다. 결국은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위로, 반대쪽 위로. 그러면 사다리가 필요하겠죠. 내려가면 몹이 하나 있을 겁니다, 아마. 어디에 몹이 하나 웃긴데 안 오나? 그러면 사다리로 올라갑니다. 여기 있구나, 이놈 새끼. 그래, 뭐한 마리 있었는데 내가 옛날에. 그리고 올라와서 반대쪽 문으로 들어갑니다. 저쪽에도 문이 있는데 저거는 가짜 문. 야가 진짜 문. 우와, 우와, 우와. 와우, 열자마자 있구나. 여러 가지로 많이 하네, 애들. 그리고 여기 상자에 의식의 피 4를 획득합니다. 오케이. 야, 여기까지 주셨다면 다시 또 귀환 탑니다. 정면에 바로 네임드로 진행합니다. 여기서부터 네임드가 조금 빡십니다. 근데 뭐 그렇게 빡신 정도는 아니고. 자, 그러면 정면에서 오죠. 파수꾼. 쓰고 나면 평타로. 스태미나 채우고. 불 쏘고 나면. 그러겠죠? 스태미나 다. 그럼 스태미나 다 채우고. 이걸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냥. 제가 오겠죠? 와우, 큰일 날뻔했다, 이거는. 패링 잡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뛰어올 때 쏘면 패링이 됩니다, 이거는.
아따 가스나 뭐 많이 싸네. 이렇게 패링이 가능합니다. 근데 패링이 타격치가 안 나온다. 그냥 병타를 때리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조금 빡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달려올 때 패링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단 평타로, 변형 공격으로 잡으시는 게 아무래도 경직을 많이 먹으니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램프 클릭.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2층으로 갑니다. 자, 등불 전에 또 새끼리 또 존재할 겁니다, 여기. 이쪽인가? 아니야. 여기 있냐. 예. 등불 전에 새끼리 존재합니다. 2층에 이 새끼를 쭉 가시면 원형 계단이 나올 겁니다. 여기. 원형 계단 올라가기 전에 여기 왼쪽 길을 보시면 저기 상자가 있습니다. 저 상자 가기 전에 여기 보면 그렇죠. 여기 기사가 있죠. 뭐 내장 뽑기로 간단하게 죽이시고 병든 장기를 하나 줍니다. 오케이. 그리고 무덤 곰팡이 4짜리를 3개 줍니다. 이쪽 상자 의식의 피 4짜리를 5개 줍니다. 오케이. 한번 계산해 볼까? 의식의 피 4짜리가 10개 다 맞는데. 그리고 병든 장기가 두 개고, 이두 개는 뭐, 무난하게 맞네. 그리고, 다시 빠꾸를 칩니다. 어디지? 여기지. 그리고, 진행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등불 클릭. 오케이. 자, 리프트 타고 올라가시고 보스방이 살살 밑에 있는데 이 문을 열고 나가시면 저기 오른쪽에 아이템이 있습니다. 요 아이템이 무덤 곰팡이 4두 개. 아, 그리고 반대쪽으로 갑니다. 와우. 아가씨가 성질이 별로 안 좋네. 아가씨 성질 안 좋네. 여기 오셨으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방이 하나 있는데, 방을 찾아라. 요, 그렇지, 여기. 여기 보시면 광년이가 있습니다. 광년이가
막내리를 일단은 데려옵니다. 피하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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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또 때리고 때리고. 이건 조금 약간 계속 때리면 얘가 경직을 안 먹기 때문에 조금 빡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 잡고 그 레버를 돌립니다. 그리고 기관을 탑니다. 오케이. 여기 나가시면 지금 레버를 올라왔기 때문에 오른쪽 비 네임드 방향입니다. 레버를 열었기 때문에 네임드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샛길이 하나 또 존재합니다. 오케이. 샛길을 쭉 가시면 그래도 애들 좀 강하기 때문에. 와우. 오, 애들 강하다, 이제. 내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강해. 오케이, 여기서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밑에 저기, 창살도 보이시죠? 자, 일단 왼쪽부터 밑에 발판 조심. 그리고 사방을 다 훑어보고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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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직진. 돼지 보이시죠? 이 안은 패링이 안 되는 거. 되는 거. 잡고. 패링. 오케이. 그리고 상자. 병든 장기 2개 먹고 기알 탑니다. 네임드 방으로 직행합니다. 오른쪽 편 이쪽입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는 수화목 하나 데리고 갑니다. 그래야지 일이 편하니까요. 똥개. 새로 나면 한 대. 나면 한 대. 한 대. 피하고! 돌진 날렸어. 뱉을 때 가서 터진다. 돌진 피하고
터진다, 터진다, 뒤로. 그렇지, 뒤로, 뒤로, 뒤로. 같이 싸웁니다, 이렇게. 돌진. 조심, 니 조심해라. 피하고. 자, 잡았나? 안 잡았다니까지. 오케이,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되면 던전이 끝납니다. 그리고 아이템만 이제 주워 모으시면 됩니다. 저주받은 모독의 범성배를 얻으신 겁니다. 오케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렇게 저주받은 모독의 범성배. 여기 재료를 다 넣으셔야 되는 거죠. 지금 필요한 거 밑에 쪽쪽쪽쪽 보이시죠? 의식의 피 10개인데 제가 10개 가지고 있고, 무덤 곰팡이가 없고, 성재 두거 두개골도 마이너스고, 병든 장기도 마이너스고, 로랑 아이도 마이너스고, 3개가. 얘를 열어야지만 다 열리는 겁니다. 오케이. 일단 클릭. 오케이. 이제 3층에 가셔가지고 아이템을 먹으시면 끝납니다. 웬만하면 최소한으로 몹을 잡으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영 불편하시면, 여기가 불편하시면 이렇게 푸른 비약을 조금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문을 엽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데스 때문에 찍고, 자, 여기 보면 로밍이 있습니다. 아줌마 하나랑 개두 마리, 그리고 오른쪽에 또 다른 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때문에 푸른 비약을 하나 묶고 갑니다. 좌측벽으로 딱 대면 문이 하나 있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고, 여기 애가 하나 있죠. 애는 뭐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고. 오샷. 내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부터 아이템을 주워 먹는 데입니다. 로밍 있죠. 아야, 로밍 내려봤다. 최대한으로 안 잡는 쪽으로 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로밍이 오른쪽에 보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필요 없는 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측으로 딱 들어갑니다. 여기 좌측에 보면 함정이 하나 있죠. 함정 없애고 상자를 깝니다. 무덤 곰팡이 4. 그리고 이쪽 편으로 가서 여기도 로밍이 있거든요. 와우, 와우. 일단 문 하나 묶고, 피하고,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오케이. 그래, 요래 요래 잡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다시 없애고, 없애고, 잔 없애고, 대신에 여기 상자 갑니다. 성자의 두개골 2개. 그리고 오른쪽에 상자 갑니다. 병든 장기 3개. 자, 요렇게 하시면 아이템을 딱 여시면, 요것보다는 잔을 여는 게 빠르겠죠. 성자의 두개골이 3개가 필요하고, 로랑의 아이가 3개 필요합니다. 얘들이 지금 재료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자의 두개골은 3개가 필요한데, 제가 몇개 들고 있냐면, 성자의 두개골 2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없다는 거죠. 자, 한계는 어디 있느냐? 요 뒤로 밖으로 잘 하시면 여기 입구가 하나 있습니다. 요 상자, 두 개 상자 있는데 바로 왼쪽 편 뒤에 보시면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웬만한 몹을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먹으러 가는데 보면 그 뚱땡이가 뭐 들고 있는 애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그리고 얘도 패스 그리고 정면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 자, 여기가 마지막 재료를 줍는다 이겁니다. 자, 정면에서 뚱땡이 있죠. 뚱땡이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뛰어가서 제가 오면 나는 간다 엽니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치고 쟤를 유도시킵니다. 들어오라고. 그리고 저는 다시 물어갑니다. 성적이 두 개골 하나 먹었죠. 오케이. 자, 팁니다. 오케이. 밖에 나가서 귀환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던전에서 먹을 수 있는 건다 먹었습니다. 전부 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잔을 먼저 다 클릭하면 전부 다 먹었죠. 저 저주에 있는 로랑이 아이는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던전이 되는 거죠, 저게. 오케이. 모든 재료를 다 습득하셨으니까 다시 꿈으로 갑니다. 이제 마지막 숭배인 로랑에 가서 로랑이 아이를 세 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로랑이 가는 게 아니고. 자, 문자 검색으로 보자. XRY, XRY, 6T, 6T, 3XT, 3XT 검색. 투멜의 유적, 이것도 깊이 1이네요. 누릅니다. 오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1층은 그냥 지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2층에 아이템이 다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도어를 열고 클릭을 하고 문을 따고 자 전면이 네임드방 오른쪽에 뭐가 많죠? 푸른 비약을 하나 묻고 뜁니다. 근데 요 왼쪽 방은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 끝쪽으로 갑니다. 맨 대각선 끝으로 그리고 직진을 하면 왼쪽에 또 방이 들어간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오른쪽을 딱 도십시오. 그리고 얘를 족치 주시고 얘를 족치 주시고 오케이. 족치는 이유가 여기서 귀환을 타야 되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그냥 갈 건데 바로 귀환을 탑니다. 그리고 정면에 냄드방을 갑니다. 뭐 1층은 별게 없기 때문에 아이템은 3개 있는데 갈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로랑의 아이 3개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2층에 다 있습니다. 오케이. 번개 부식기 1개. 이게 브레인서커. 오케이. 누군지 알겠다. 쟤다. 딱 기둥을 딱 기준으로 대기 탑니다. 스태미나 다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지가 지치면 지가 옵니다.
새끼 보소. 뭐 하느라고 있냐. 아이고야, 아이. 다섯, 여섯, 뒤로 뺐고. 내가 기다릴 거 그냥, 조용히. 오, 화면 들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는 밑으로. 왜냐면, 저기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어, 옆으로. 그렇지. 밑에 턱에 걸려서 뭐 때렸다. 하나, 둘, 셋. 요리 잡으시면 됩니다. 그냥 기둥을 사용해서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뭐, 혈정석 하나. 이렇게 해서, 램프 클릭. 오케이. 이제 2층으로 아이템을 먹으러 갑니다. 아이템이 잠시만 준비해야 될까? 혹시 모르니까 부식개선 하나 딱 낀가 와야지. 2층에 새끼가 있습니다. 새끼로 가서 로랑의 아이를 하나 드셔야 됩니다. 여기 또 얼마나 복잡할라나? 나도 쉽게 깨야 되겠네. 가시면 딱 느낌상 바로 오른쪽이다. 이거는. 아, 바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따 새끼들 참 힘들게 나오네. 어, 로밍 있다. 로밍. 러밍. 오케이. 잡기도 힘드네. 안 잡으셔도 됩니다. 투명 물량 묶고. 굳이 안 잡으셔도 되는 거라서. 자, 여기 와서. 좌측. 오케이. 뛰어내립니다. 오케이. 뛰어내리고. 또 뛰어내리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 브레인서커 한 마리랑 난 잘 찾아온다 그래도 브레인 야들 다 잡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앞에 있는 거라도 최소한 없애고 가야 됩니다. 쟤들 쟤 잡을 때 어그로가 이빨 걸리기 때문에. 빨리 되죠. 에이 딱 이 꼬라지 날 것 같더라. 안 먹고 그냥 간만 디비고 갈걸. 뒤로 빠꾸 뒤로 빠꾸. 지금 별로 상황이 안 좋은데
하늘 열나무 또 이것들 또 잡아야 된다 이거. 대충 잡고 오케이 대충 잡고 관을 열고 오케이 로랑의 아이 하나 여기서 귀환을 탑니다. 오케이 다시 내려가려고 하는데 가시면 레버 제끼시고 그냥 가시면 떨어집니다. 레버 제끼시고 내려갑니다. 오케이. 그리고 새 길로 가지 않고 이제는 메인 길로 갑니다. 등불. 자, 여기 메인길 보시면 애들이 많죠? 메인길 오른쪽에 보시면 상자가 있습니다. 맞죠? 어휴, 놀래라. 그걸 오봐라. 오, 두 놈이다. 너부터 내가 조져주지. 이렇게 잡았죠. 자, 저쪽에도 할매가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내가 알기로는 할매가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여기. 짜짜짜짜 이렇게 할매 없애고 아이템들이 뭐 수혈액 이런 거라서 굳이. 자, 여기 관에서 보면 바로 앞에 관이 보입니다. 맨 우측 오른쪽 거 이게 로랑의 아이 두 개입니다. 오케이 뭐 다음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뭔지. 아, 진주 민달팽이. 설정석. 요렇게 하시면 모든 아이템을 다 주었습니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갈게 하고 바로 옆에니까 뛰어가도 되겠다. 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공물을 바치시면 됩니다. 다 주었죠, 이제. 열시고,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밑에 체크를 세 개다를 다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라고 메뉴에 가서 의식을 행한다. 모든 던전이 다 열렸습니다. 누르시면 모든 던전이 전부 다 열렸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해야 될게 있습니다. 자, 로랑의 범성배도 구입해야 되고 투메르 1의 불길한 범성배도 구입해야 되고 불길한 이즈의 범성배 이렇게 총 3가지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문자로 칩니다. 4WIH 4WIH JN JN BT 오케이 그럽니다. 자, 여기가 바로 불길하고 깊은 로랑의 범성배를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뭐 등불 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달립니다. 이거를 세 번을 하셔야 됩니다. 각 그 코드별로. 자, 등불 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바로 왼쪽. 왼쪽에 사다리가 있죠. 사다리로 그냥 올라갑니다. 다른 거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왼쪽 사다리. 그리고 정면. 그리고 이 애들 잡고. 얘들은 아주 평범한 애들, 쉬운 애들입니다. 뭐 하나 깍두기 나도 뭐한대 치면 죽고. 이 문을 열게 되면 상점이 있습니다. 성배 상점이. 자, 오케이. 아이템을 구입하는데 반대쪽으로 가시면 불길하고 깊은 로랑의 범성배, 얘를 구입합니다. 구입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구입하고 뭐 아이템 구경하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아이템이 뭐 있나? 없네. 없죠. 이렇게 하고 기안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클릭을 안 했기 때문에 꿈으로 돌아갑니다. 그다음 기존 성배를 빼시고 또 문자 검색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는 성배 잔을 구하러 갑니다. PXM PXM Q3T Q3T 98 오케이. 이렇게 하면 또 열립니다. 이거는 투메르 1의 불길한 범성배를 구입하는 곳입니다.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재료가 안 들어가죠. 그렇죠. 아까는 등불, 1층 등불만 켜고 갑시다. 귀한 타니까 얘를 결국은 클릭해야 되니까. 자, 똑같습니다. 생긴 게 똑같습니다. 앞에 했던 거랑 띕니다. 나가자마자 왼쪽 사다리 이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자, 나가자마자 왼쪽 사다리. 맵이 세 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주 편하죠. 오케이. 그리고 애두 마리 있겠죠, 여기에. 한 대? 한대 치면 죽겠죠. 그리고 여기 깍두기 하나 하겠고. 자, 그러면 때리면 되고 또. 그다음에 열면 상점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메르 1 불길한 범성배. 투메르 1 불길한 범성배. 삽니다. 사는 걸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한을 탑니다. 그리고 아까 클릭해 놨으니까 이번엔 그냥 가지겠지? 그렇지. 오케이. 그리고 다시 성배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또 성배 문제. 이제 지금은 최종 마지막 한 번입니다. G62, G62, VWH, VWH, RW. 오케이. 여기는 불길한 이즈의 범성배입니다. 오케이. 마지막입니다. 오케이. 여기에서 이즈 범성배를 사게 되면 모든 성배가 문자로, 코드로 다 열립니다. 이제는 원래는 한 30개 종류가 되는 던전을 다 돌아야 됩니다. 엄청나죠? 1랩에 이걸 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도움 없이 혼자서 잡을 것 같으면 진짜 고인물 제외하고는, 진짜 한 며칠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에딧 성배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쉽게 된 거죠. 이 에딧 성배를 만드신 분이 대단하신 분이죠, 그냥.
죽어. 라고 깍둑튀 한 마리 할 거고. 그렇죠. 때리고. 그렇죠. 상점에 가서 마지막 성배를 구입합니다. 불길한 이즈의 범성배 2만원짜리 구입. 그리고 마을로 돌아갑니다. 꿈으로 다시 이제는 모든 성별을 다갈수 있기 때문에 이런 초반에 사용했던 걸다 빼버립니다. 깔끔하게 다 필요가 없습니다. 성별을 세이브 성별하고 이거 비석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냥 맞죠? 직접 해보시니까 이거는 세이브 시키는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면 지금까지 모든 에딧 성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고기 다리였습니다. 땡큐.